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9월 6일.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금요일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요즘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많이 힘드시죠? 어제도 그렇고, 네, 전날도 그렇고. 네, 아유, 주식 콜센터도 아, 막 주가가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네요. 네, 우리 주주님들 힘내 주시고요. 자,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오늘 진짜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다름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주주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제가 전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네, 어제 16,620원, 네,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아,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지금 뭐, 아, 이거 차트가, 아우, 좀 화가 날 정도로,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입 그려져 나가고 있어요. 7월 18일, 네, 최고가 25,000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16,620원,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매집봉을 보게 되면, 아, 우리 세력들 좀 제발 좀 그만 좀 올려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주주님들. 아, 하지만, 네, 원전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 오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진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 방송 중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도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 포함 투신, 자, 사모펀드까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 외국인 아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우리 원전 관련해서 우리 계속 이슈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추가적으로 뭐 체코 원전 뭐 이슈가 있죠. 네, 지금 뭐 우선 협상자 대상자 네, 선정이 되어 있고 막판 조율 중이라서 요거 수주 계약 발표가 나올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불가리아 원전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가나 있잖아요. 가나에서 12기의 SMR을 네,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서 자, 가나와 12개의 SMR을 네, 계약을 했고요. 여기에 12개 들어가는 핵심 부품 SMR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좋은 소식들이 한두 개씩 계속 나올 거예요, 주주님들. 자, 지금 뭐 두산 그룹에서 뻘짓해서 합병이다 뭐다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마음 막 흔들고 있는데 주주님들 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우리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추석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석 선물 두 개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무상증자. 자, 이번 달에 무상증자 발표가 있습니다. 네, 1대 9. 자, 한 주를 갖고 있으면 9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무상증자. 자, 두 번째 우리 대왕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선물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추석 선물이에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자, 주식콜센터 번호가 있어요. 010-3172-8706번으로요. 자,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네,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요. 제가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 선물 꼭 받아 가시고요. 자, 이거 제가 추석 선물 준비한 거예요. 어렵게 준비해 온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드릴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 솔직히 주식, 돈 벌려고 주식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수익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유한 양행을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천 딜에서 매수를 했고,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2900, 네. 2984만 9천원으로 제가 780만원 수익을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총 평가 얼마예요? 3777만원.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할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 저처럼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돈 벌려고 수익 그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맨날 손실 보시려고 주식 하는 건 아니시고,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버실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돈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 들어갈게요, 우리 주주님들. 자, 우리나라 원전이 전 세계에서 네, 지금 이슈가 있는 이유. 자, 사막에서 마감 시간 딱 맞추다니. K원전에 전 세계 반환 까닥. 네, 우리나라 오 설치 엄청 빠르죠. 그 다음에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네, 이렇게 다 설치해주는 부분 대단히 빠르죠. 네, 요런 거. 지금 전 세계 원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설치, 그 다음에 원하는 날짜에 제깍제깍 설치해주는 네, 요런 빠른 설치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반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두 번째 좀 중요한 내용도 이거 중간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부상하는 원전 시장에 K원전 수출 기회 노린다. 지금 세계 각국 탈탄소 에너지 안보 우려에 원전 확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지금 아랍에미리티 등,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글로벌 원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 한국의 원전 수출 기회도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인터뷰에서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유럽과 아시아 바이오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등 꼽았고요. 특히 황 사장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고객들과의 계약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중요한 내용이죠. 주주님들. 자, 우리가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손실 보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내용, 이런 재료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건데, 지금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님들을 털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또 안내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 돈 버실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주주님들에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문의 주시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원하신다 그러면 주식 콜센터에게 요청해요. 010-3172-8706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다른 종목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돈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주주님들. 그러니까 주주님들 혼자서 주식하지 마요. 유튜브 방송 본다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 뭐 많은 솔직히 많은 도움 되십니까? 솔직히 종목 원에서 종목에 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자, 나이 종목이 엄청나게 물려져 있어. 하지만 나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도 보고 싶어.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니십니까? 제가 그 도와드릴게요. 자,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자,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물론 저도 이렇게 손실 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손실 보는 종목도 있고, 네, 이렇게 0% 수익 보는 종목도 있고, 1% 안 되는 수익, 네, 이렇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보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 제가 우리 주주님들 돈 벌 수 있고 수익 벌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 콜센터에게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7728706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돈 벌 수 있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추천 드릴게요. 아시겠죠 주주님들?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돈 버실 수 있는 종목,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자, 우리 합병 관련해서도 지금 변수는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예요. 자금 조달, 네, 돈이 없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진정한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합병 이거 아예 나가리 됐으면 좋겠어요. 무산 돼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칼만 안 들었지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두산 회장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아니 주주들은 무슨 땅 파서 뭐 주식 하나? 이런 나쁜 새끼들이 주주님들 지금 하여튼 그냥 무산 돼버리고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합병이고 나발이 구간에 그냥 합병 무산 돼버렸으면 좋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 원전 관련해서 계속 발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주가가 저 모양이니까 우리 주주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화가 나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800억 회사채 언더 금리 흥행에 1500억 증에 발행 검토.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지배구조 작업을 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주주님들. 제가 주가가 저 모양이고 막 이런 막 뻘짓을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저도 투자자로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렇게 똥벌 차고 있으면 저도 화나요. 막말로 저도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도 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맨날 매수하는 종목들은 맨날 물려. 맨날 손실 보고 정리해.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문제예요. 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못 잡아. 그러고 호재가 있어서 들어가면 항상 물려.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문제예요. 왜?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세력들은 바닥에 사서 어깨에 파는데 우리 주주님들은 반대로 해. 어깨에 사서 항상 무릎에서 팔아 매도해. 손실 보면서 아 이거 끝났어 나 차라리 손절하고 다른 종목 잡을래. 근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맨날 손실 보면서 매도를 한다고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요 주주님들. 모르면 주식 콜센터한테 물어보라니까는요. 주식 콜센터가 왜 콜센터겠어요? 아니 주식하다 모르면 궁금한 거 물어보시라고 제가 주식 콜센터 아닙니까? 010-4172-8706번으로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면 쉽게 주식 거래하실 수 있고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리는데 쉽게 주식으로 수익 볼 수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 이거예요 주주님들. 저 진짜 답답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큰 수익 안겨드릴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석 연휴가 지나가야 돼.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케일 파워 SMR 12기 수주 가나빨 호재. 자, 우리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 들어가져 있죠. 자, 여기에 SMR 핵심 부품 누가 만들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듭니다. 근데 이런 좋은 호재가 있는데 주가가 왜 내리가 있어요? 왜 급등 못했을까요, 주주님들? 이거 모르시죠? 이런 거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오늘 같은 날 매수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자, 이런 바닥에 사서 우리 어떻게? 상단, 어깨 머리에서 매도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런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죠? 주식 콜센터에게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1주 투자해서
총 10개의 원전을 수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5년 이내에. 막말로 지금 물려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주님들. 우리 원전 쉽게 끝날 종목 아닙니다. 미래 성장성?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요. 전기차 만들었을 때 우리 얼마나 비웃었어요, 막말로. 야, 테슬라에서 전기차 이렇게 만들었어. 야, 근데 현대기아차에서 전기차 만드는데, 야, 현대기아차 엄청나게 씹어대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솔직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 유럽에서, 네, 2위 하고 있고요. 인도 시장 전기차 넘버원입니다. 탑기어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얼마나 넘버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리아 원전 하면은 넘버원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저 모양 저 꼴이다? 우리 주주님들 속 터져 죽겠죠. 저는 우리 주주님들 고점에 매수하신 주주님들 보면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왜 매수 타점을 왜 항상 고점에서 매수하지? 바닥에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고점에서 사지? 저는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와 함께 같이 해봐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자 100만원으로요. 자 5개월 만에 3200만원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실시간 가족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제가 2개에서 3개를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고요. 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투자금 100만원만 있으면 돼요. 아니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린다니까는요. 근데 왜 고민하시고 왜 맨날 고점에서 매수하냐 이거예요. 자 주주님들 100만원으로 200만원 만들어 드릴 거고요. 200만원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800을 1600만원 16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6개월차부터요. 자 3200만원이 매달 생길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010-3172-8706번으로 숫자 1번 그리고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1번 두산 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숫자 1번이고요. 자 두산 뭐예요?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선물 추석 선물 제가 드리기로 했죠? 제가 이거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뭐다? 주식 콜센터에게 네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자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화이팅이고 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